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10-20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것입니다. 먼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내비게이션을 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그중 어떤 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외형적인 개혁을 넘어서 백성들의 신앙적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욕망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신앙적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신앙의 길에서 방황할 때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신앙적인 방향을 잃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정확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과 길을 제시하지만 이 중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신앙적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과 힘을 줍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 바른 길에 올겨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는 요시아 왕의 이야기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의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함으로써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조각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우리의 관계나 성취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시아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묵상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시아 왕의 이야기와 그의 신앙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풍성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요청에서 빛과 소금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합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저희 매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저희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내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주하는 도전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더욱 성장하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매일매일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